자,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장에는 어떤 섹터들이 좀 주목이 됐나요? 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사료값도 이제 폭등을 하면서 곡물주에 이어 닭고기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마니커 FNG라든지 하림 교촌 FNB 등이 있는데 이미 파우치 닭가슴살을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하림의 경우는 이달 초에 관련 제품을 좀 인상했었고요.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이 곡물난으로 인해서 사료라든지 곡물 관련주들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이끌어갈 모멘텀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 대형주도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에 민감한 장이 계속적으로 좀 연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보다도 이슈로 인해서 테마주 형식으로 개별 종목들이 움직여지는 장세이고요. 특히나 전쟁 이슈라든지 자원 이슈들과 관련이 된 종목들의 경우는 이렇게 좀 흔들리는 장 속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전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 원자재 관련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목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Y파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장비 부품인 유압 실린더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히타치 등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제품의 굴삭기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는 전방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해외 수출로 인해서 해외 매출도 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중국 굴삭기 수요 증가를 중국 법인도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프라 투자 기조에 힘을 입으면서 북미와 신흥국과 같이 이 글로벌 시장 다각화 전략으로 확대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인프라 확대했다는 수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요 고객사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투자 판매 채널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수 밴드의 경우는 15,000원에서 15,2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4,000원 목표가 16,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